얼굴은 내 얼굴이에요? 남의 얼굴이에요? 내 얼굴.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내 얼굴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. 네.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의 것이 아니에요. 왜냐?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? 거울 볼 때만. 그렇죠? 네. 그렇죠. 여러분들은 거울을 볼 때만 잠깐 보고 여러분들의 네.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네.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구죠? 다른 사람이에요. 네. 다른 사람.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네.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의 주인이에요. 네. 그렇죠? 네. 모르셨죠? 네. 예. 그래서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닌 얼굴에 네.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타나요. 마음. 왜 그러느냐. 이 얼굴에 얼자라는 것이 뭐죠? 얼. 정신. 영혼.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나간 사람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? 얼 빠진 사람. 그렇죠? 예, 바로 그 얼이 바로 정신, 영혼을 뜻해요. 그러면 굴은 뭘 뜻하죠? 굴. 굴이에요. 터널. 통로. 예.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드나드는 정신이 드나드는 통로가 바로 얼굴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에 나타나요? 얼굴에 나타나요. 네. 그런데 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. 다른 사람. 예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밝게. 예. 환하게 나타나야 되겠죠.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육이 과연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? 엄청 많아요. 그렇죠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예, 얼굴 근육은 80개로 이루어졌어요. 80개. 그런데 여러분들이 웃을 때는 그 80개의 근육 중에 몇 개가 사용이 될까요? 잘 모르겠죠. 예, 잘 모르실 거예요. 얼굴 근육이 15개가 웃을 때 사용이 돼요. 그러면 나머지 몇 개죠? 65개. 65개는 언제 사용이 될까요? 아니죠. 웃을 때 15개가 사용이 되니까. 인상 쓸 때. 놀랍죠. 인상 쓸 때.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. 그렇게 이야기했죠. 그 이야기는 뭐냐. 인상을 많이 쓰고 산 사람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 돼요? 인상 쓰는 얼굴이 됩니다. 그런데 많이 웃고 산 사람은 웃는 얼굴이 되죠. 비록 15개의 근육이지만 그 근육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표정이 웃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. 근데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는 일마다 불평불만하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 얼굴이 점점 찌그러지는 얼굴이 되는 거죠.